오늘 덕순이가 찾은 곳은 전라남도 보성군입니다. 녹차 밭으로도 유명한 보성엔 힘이 불끝 솟게 하는 보약이 있대요. 오늘 유난히 분위기 잡는데요? 좋죠. 뭔지 예상이 되시나요? 녹차 밭에서요? 바로 한 입만 먹어도 힘이 불끝 솟는다는 낙지입니다. 신났어. 아, 이거 낙지춤인가요? 자, 그냥 만들어봤습니다. 싱싱한 수산물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죠. 황금 바다를 누비는 오늘의 주인공, 낙지를 소개합니다. 지쳐있는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줄 가을 낙지를 만나러 보성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렛츠고! 선장님을 찾아 어김없이 선착장으로 향했는데요. 아이고, 오늘도 새벽이군요. 많이 그렇답니다. 이때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낙지 선장님 있어요? 낙지 선장님? 오케이.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렛츠 고! 먼저 조업 중이던 선장님이 절 태우러 선착장까지 나와주셔서 무사히 낙지를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 낙지가 왜 유명해요? 등량만이 네. 99%가 뻘이에요. 99%가? 네. 그래서 뻘에서 산 거라 네. 연하고. 연하고? 네. 그래서 등량만 낙지가 좋다고 그럽니다. 이곳 등량만은 옛날부터 어족 자원이 풍부해 황금 바다라 불렸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낙지가 영양가도 높고 크기도 크대요. 30여 분을 달려 드디어 부표를 발견했습니다. 조업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다들 능숙하게 작업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네. 오늘 그럼 조업은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 1시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1시부터. 1시부터? 네. 와, 대박인데요. 네, 1시부터 예. 아침 9시까지 조업을 합니다. 아이고, 아침 9시까지? 밥을 빡세시네. 예. 여기서는 네. 낙지를 어떻게 잡아요? 낙지를 잡는 방법이 네. 예, 주낯 있고 네. 통발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통발을 하죠. 통발. 이제 예, 그물표 규격이 있잖아요. 이 그물표 규격이. 예. 그런데 어린 낙지는 안 잡고 네. 이 커서 큰 낙지만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물표 규격을 이렇게 해서 네. 사용하는 거죠. 네. 통발을. 작은 건 빠져나가고. 네. 선장님께서 저한테도 미션을 주셨어요. 네. 자, 내가 주면 내가 갖다 싸요. 네. 자, 드디어 본격적인 낙지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약 5천 개에 달하는 통발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5천 개나요? 보통 일이 아니군요. 있어요? 오케이, 개놓고. 이렇게 통발을 확인해보고 낙지가 없으면 미끼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데요. 미끼는 낙지가 좋아야 하는 게 참게. 이때 중요한 건 살아있는 거를 쓰는 거래요. 아, 미끼로 참게를. 네네. 낙지가 이걸 먹으려고 이제 개가 들어있으니까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물 이 사이로 가를 넣어갖고 네. 살아있으니까 또 죽은 것은 안 먹어요. 그렇죠. 아, 네. 살아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일이 들어간 거지. 아. 개놓고. 낙지가 많이 잡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일손을 도왔는데요. 뭐 좀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실수도 좀 했습니다. 선장님이 절 가르치다가 좀 답답하셨나 봐요. 죄송해요. 이제 계속 밀려 있네요. 아이고. 덕순 씨가 힘 쓰는 건 잘하는데. 힘은 좋게 그렇죠? 동작은 뜨네. 선장님의 불효령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이게 낙지가 여기 안에 막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다 일일이 봐야 되고 개를 또 치워야 되고. 정신 없네요. 완전히요. 하지만 덕순이의 사전엔 포기가 없습니다.
보성의 낙지들을 다 잡아 기세로 열심히 하니까 일도 늘더라고요. 이제 선장님도 만족스러운 것 같죠? 싸우는 거 잘하니까 덕순 씨가 이제 낙지 좀 꺼내봐 귀 놓고 이쪽으로 자리를 바꿔 그만 나고 이거 승진한 건가요? 모르죠. 성장님께서도 인정받았으니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죠. 손에 익숙해질 때가 되니까 낙지들도 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야. 딱 봐도 낙지 크기가 보통이 아니죠. 다리 길이 보세요. 너무 신나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만났네 또 만났네. 저러다 또 야단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우리 낙지가 또 왔습니다. 아. 보성 낙지. 우와 힘봐. 아니 근데 지금 쟤들이 빨판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 힘이 좋죠? 힘이 얼마나 좋은지 카메라를 잡고 안 놔주더라고요. 이야. 카메라까지 훔칠랍니다. 여세를 몰아 줄줄이 올라오는 낙지에 저도 일할 맛이 났는데요. 보성 낙지는 다리가 정말 길고 부드럽고요. 통발 하나에 낙지 한 마리. 계속 올라오는 낙지를 잡느라 잠시도 쉴 틈 없이 바빴는데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낙지를 수조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낙지야, 덕순이에게 와줘서 고마워! 수조는 이미 만석이지만 여기서 조업이 끝난 건 아닙니다. 던져야지. 던져야 돼요? 네. 바다에 투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야 다음에 또 낙지를 잡지. 네. 다시 이제 넣어줘야 되는군요. 네네. 하루 동안 거둔 통발을 다시 미끼를 넣어 바다에 던져주는데요. 다음 조업도 낙지로 배를 가득 채울 수 있게 바라봅니다. 다육수녀 왜 안 던져요? 날이 샜네요. 아까 몇 개 던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호흡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경험이 없으니까 뭐 발에 묶일 수도 있고 잘못 던질 수도 있고 엉킬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낫다고 내가 그냥 물러섰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길었던 조업을 마무리하고 넉넉해진 마음으로 다시 항구로 돌아왔는데요. 낙지는 크기에 따라 상품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일이 분류를 해줘야 한대요. 이렇게 낙지를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 양이 꽤 많죠? 뿌듯했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잡았으면 괜찮게 잡았어요? 덕순 씨가 와서 덕분에. 아, 그래요? 네, 와요, 기분 좋네요. 오, 묵직한데? 이게 한 몇 킬로 정도 돼요? 이건 어디 한 10여 킬로 되고요. 네. 이 자루는 지금 오늘 잡는 게 네. 약 한 4, 50킬로 되지 않을까? 다 합쳐서? 예, 예, 예. 오유. 제 생각합니다. 그거 괜찮게 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 예. 괜찮습니다. 미끼값 빼고 뭐 해도 예. 오늘은 좀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낙지도 많이 잡았으니 이제 제 배꼽 시계를 멈출 시간입니다. 덕순이 배고파요. 낙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순간에 열리게 할 낙지의 요게 시작됩니다.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낙지 탕탕이부터 야들야들한 가을 낙지의 식감을 그대로 살린 비장의 요리. 낙지는 질겨지니까 팔팔 끓을 때 낙지를 넣어가지고 낙지가 꿈틀거릴 때 낙지를 빼야 낙지가 부드러워. 살짝 데친 낙지에 매콤달콤한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내면 집 나간 입맛 찾아주는 낙지 초무침 완성. 그리고 낙지와 각종 채소를 맛깔스럽게 끓여낸 연포탕까지.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낙지 한상 완성입니다.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다 있고 그리고 와 근데 낙지가 정말 건강하고 힘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우와 이렇게 그렇죠. 네. 와 정말 그러면 어머님.
그럼 뭐부터 먼저 먹어봐야 돼요? 아, 저 어머니 아니라니까. 아니, 누님. 그렇죠. 네네네. 빨리 배우죠. 탕탕이부터 네. 탕탕이부터. 네. 오, 요 탱글탱글한 맛 한번. 최고죠, 뭐. 그쵸.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 낙지 탕탕이부터 맛봤습니다. 산지에서 썰었으니. 오일 먹고, 와. 아삭아삭한 맛. 뭐, 그리고 이 탱탱이를 먹었을 때 낙지가 조금 이렇게 질길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럽고 입에서 이렇게 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싱싱하니까요. 아, 너무 싱싱했어요. 탕탕이? 괜찮아, 웃겨. 그치? 낙지가 탱탱하긴 하죠. 이게 너무 탱글탱글 해가지고 내가 탱탱이라고 했어요. 원래 탕탕이죠?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등량맛 뻘낙지입니다. 아, 예. 와, 저 대단한데요? 가을이 되면 낙지가 네. 더군다나 더 이 연하고 네. 감칠맛이 더 나니까 가을에 낙지, 가을 낙지 많이 드시고. 아, 많이 먹을게요. 예. 와, 정말 맛있네요. 예. 근데 이거 계속 바라보는데 이 눈이 계속 빨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 먹어봐야겠어요. 초무침. 예, 예, 예. 초무침입니다. 오케이. 오, 맛있겠다. 잠깐! 잠깐! 순간 못 먹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 줘야 땡큐죠? 네. 정말 간절하게 먹고 싶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참 괴로웠겠네요. 와, 이 색깔이 그렇죠? 정말 얼굴 표현 좀 보세요. 덕순이한테 빨리 오너라. 나 배고프다고? 이제 먹어도 되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와, 맛있게 잘 먹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맛이었어요. 덕순 씨 오늘 고생하지 보람이 있구만. 선장님도 눈을 못 떼세요. 계속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아니, 원래 덕순 씨가 옆 사람을 잘 챙기는데. 양념이 맛있고, 탱글탱글 고소하고 매콤한 맛이 그냥 완전 입안에서 그냥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 저거는 계속 생각나는 맛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먹고 싶어요. 맛있지만 네. 소매를 넣고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아, 우와, 그러면 마늘 말고 소매를 갖다 주세요. 밥 먹다가 혼날 뻔했어요. 별걸 다 시킨다고 그러시고. 없어요. 저 눈 너무 집에서 무서워요. 에이, 아 우리 낙지 눈에 그냥 이 낙지만큼 그냥 유혹을 주시고 그리고 밀당을 그냥 제대로 하시네 그냥. 밥이나 먹을게요. 마지막으로 맛볼 음식은 낙지 요리의 꽃, 연포탕입니다. 아, 이 국물도 좀 예술이고. 솔직히 오늘 아침에 좀 추웠잖아요. 네. 추우고 이게 몸도 좀 불편했고 그랬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거 먹으니까 온몸에서 이렇게 온기가 싹 흐러나오고 야, 이 낙지가 왜 여기 지역의 보물인지 다 아시겠습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 이 덕순이가 이 낙지를 다 먹어버리기 전에 여기 와서 많이 많이 드셔야 합니다. 자, 보성낙지 파이팅! 오세요! 보성낙지인데 황금바다에서 찾은 영양 가득한 보물 제철 맞은 가을 낙지로 건강 한 끼 챙겨보세요.